가등기도 각 나올 수 있습니다. 가등기도. 가등기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2016년 주택관리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엉아가 너한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야, 마, 네말 어떻게 믿어 자식아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줘버리면 뭐가 넘어가버려요?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가등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가등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진 않고요. 가등기 한다 그래서 아까 열심히 했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가등기 한다 그래서 뭐 또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파트가 누구 거냐면 1번 해가지고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2번 해가지고 합격하면 넘겨준다라고 가등기를 을 앞에 해놨어요. 그래도 누구 거죠? 갑 거다. 왜냐하면 가등기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을에게 뭔가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아직도 을권이 갑거기 때문에 3번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병이 뭘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마치 뭐처럼 보냐면은 투명인간처럼 보는 거예요. 그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이 이유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만 드디어 이제 을이 뭐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때 요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줘요. 따라서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이 소유권 등기가 1, 2, 3, 4가 아니라 몇 번인 거예요? 2번인 거예요. 따라서 을의 소유권 등기는 2번이고 병의 소유권 등기는 뭐죠? 3번이니까 병의 등기는 등기가 아니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따라서 순위가 보존되므로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해버리냐면 말소를 해버려요. 따라서 을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등기란 때뭘 취득하는 거죠?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을이 합격해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병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병의 등기는 어차피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인 거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하는 거다. 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뭘 해줍니까? 순위를 보존해주고 따라서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해버려요? 말소해버리고 따라서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 갑에게 하는 것이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이중 보존 등기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아까 제가 보존 등기가 뭐였죠?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다. 따라서 등기부를 새롭게 뭐 하게 돼요? 편제하게 돼요. 그럼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한개 부동산에 등기부가 뭐죠? 두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보전 등기.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요. 후보전 등기. 늦게 만들어진 등기는 무효다. 이게 뭐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뭐가 유효하죠?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뭐는 무효입니까? 후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까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설명드릴까요? 오늘 표정을 보니까 막 어두워지시는데 왜 어두워지시는 거죠? 어려워서요? 아마 이게 조금 뭐랄까 좀 몸이 건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올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물권법을 다 끝낸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다안 끝낼 겁니다. 너무 빨리 나가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건데 차근차근 나갈게요. 그리고 어렵더라도요, 어렵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반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권법은 오늘 한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물권법 뭐라고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출제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오늘 하는 걸뭐할 거라고요? 계속해서 뭐죠? 반복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이중 보전도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뭘 했냐면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 새롭게 만들어질 일은 없잖아요. 간척 사업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일제 시대 직후, 해방된 직후 얘기죠. 보전 등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을한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등기 서류만 고부했고요. 을은 자기 앞으로 뭘안 했냐면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왜안 했겠어요? 59년 10월 31일까지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의사주였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요 등기 서류를 땅문서라고 해가지고 장롱 깊숙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TV 문학관 같은 거 보면은 땅문서 갖고 도망가는 게 가끔 나왔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예요? 의사주의 법제였기 때문에 이걸 훔쳐가지고 팔아먹으면 뭐죠? 을이 뭐죠? 막갈 수가 있고 팔아먹을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땅문서라고 해서 요 등기소를 병한테 주고 끝내려고 했더니 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르신, 옛날에는 의사주의 법제여서 저한테 서류만 주면 끝났지만 이제는 민법이 제정돼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제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라고 병이 뭐죠? 을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을이 뭐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등기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소에 간 거죠. 가가지고 서류 주면서 이전 등기해다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등기관들이 요 등기부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유교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이 등기부가
만들어지기만 했지 한 번도 뭐한 적은 없어요. 쓰인 적이 없으니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되면 보통 을이 어떻습니까? 막 가가 소리 이 점들이 내 땅인데 등기난지 막 박박대니까 등기관들이 이 양반 앞으로 뭘 해줬어요? 보전등기에서 등기부를 새로 하나 만들어줬어요. 요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병 앞으로 뭘 했어요? 등기를 해준 거죠. 병은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살았어요. 또 세월이 흘렀어요. 갑도 돌아가시고 을도 다 돌아가셨는데 갑의 정이라는 손자가 조상 땅 찾기 캠핑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또 좀 알아봤더니 요새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알아봤더니 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뭐가요? 땅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웬 땅인가 싶어가지고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뭘 했어요? 등기를 하고 요 땅을 무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무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무가 병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리네요. 이랬을 때 이 땅은 무의 땅입니까? 병의 땅입니까? 무의 땅이 병의 땅이 우리가 한 건데. 자, 등기부가 보전등기가 뭐가 됐어요? 이중으로 됐죠. 뭐가 유효해요? 선보전등기가 유효죠. 따라서 요 등기가 유효하고 을의 등기는 뭐예요? 무효예요. 그죠? 우리 등기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잖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한 거예요. 따라서 무의 등기만이 뭐예요? 유효하니까 무가 소유자고 병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병은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래도 무에게 요 토지를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요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되면 뭐가 유효합니까? 선보전등기만 유효합니다. 늦게 만들어진 후보전등기는 뭐예요? 무효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92페이지에 중간생략등기가 나옵니다. 요건 좀 우리가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일단 중간생략등기 이런 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팔고 또 을이 병한테 또 팔았어요. 또 팔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전매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제가 한자를 쓸 때 앞전자를 꼭 제가 이렇게 써요. 그죠? 제가 뭐 전후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걸 꼭 한자를 쓰냐면 요 전자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쓰는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한 번 더 굴렸다. 한 번 더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팔았다. 이런 말이고 전대하면 앞에 임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임대했다는 뜻이고요. 전전세하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전세를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나 꼭 이걸 뭐죠? 한자로 쓰는 거예요. 앞전자로는. 그죠? 따라서 한 번 더 팔면 뭐라 그래요? 전매라고 해요. 그래 F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에서 병으로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을이 세금 폭탄 맞죠?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뭘 내요? 취득세 등록세 내고 또 병한테 팔아먹으면 또 뭘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누가 빠져있어요? 을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요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다 걸리면 뭐 한다고 했느냐면 처벌을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럼 보시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으니까 이런 행위가 뭐예요? 미등기 전매 행위고 이 미등기 전매 행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단속 규정일까요? 효력 규정일까요? 만약에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금지 규정이 효력 규정이다라고 해버리면 처벌할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가 뭐예요? 무효다라고 해버리면 요 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요? 갑한테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병이. 병 나쁜 사람이에요? 안 나쁜 사람이에요? 안 나쁜 사람이에요. 요 놈이 나쁜 사람이죠. 따라서 요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을은 처벌은 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따라서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반사회적인 거 아닌가요?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하는 행위가 반사회적이라면 요 등기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무효일 수 있죠.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왜 이딴 짓 했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거잖아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세금 회피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따라서 요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여기까지만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5번 무효등기 유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안 할게요. 안 할 거고 넘겨보시면 6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인데 이건 제가요 오늘 하지 않고 민법총칙 소멸시효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395페이지부터 동산물권의 변동인데 이건 빼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권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동산에 대해서 술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404페이지 물권의 소멸로 갈게요. 자, 연습을 합시다. 연습을. 자, 아까 제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404페이지 1번 목적물의 멸실이에요.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소멸될까요? 아니면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이 없어지는 순간 소유권이 없어질까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등기? 자, 화재가 발생했다. 목적물이 멸실을 냈다. 계약인가요? 단독행위인가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는 순간, 건물이 없어지는 순간,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번 소멸시효. 일단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용익물권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뭐에 걸리냐면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따라서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뭐만 소멸시효에 걸린다고요? 용익물권만.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용익물권이잖아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지상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말소 등기를 해야 지상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 왜요? 20년 동안은 계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감 잡히세요? 안 잡히세요? 아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 중에 자, 계약 자꾸 등기를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냐 아니냐, 단독행위냐 아니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 뭐해지시는 거예요? 멍해지시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냐,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이 멸실됐다, 소멸시효 걸렸다, 당연히 계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에요. 따라서 뭐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3번 물권의 포기. 자, 제가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계약인가요? 단독행위인가요? 아이씨, 진짜. 제가 이랬잖아. 단독행위가 뭐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라고요? 단독행위다. 기억나시죠? 단독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재미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제가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를 틀으니까 라디오에서 이제 법률 상담하는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뭐 청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럼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그죠?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작년 수업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 그 양반 전화를 하셨는데 이 양반이 뭐냐면 자기 동네에 자동차가 이렇게 버려져 있었대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버려져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막 유리도 다 깨지겠죠, 그죠? 깨지고 뭐 시트도 막 다 찢어지고 애들이 뭐 놀이터고 그죠? 막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나다니면서 눈살을 좀 찌푸렸대. 애들한테도 위험하고 저 빨리 치워야 되는데 왜 안 치우나 싶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몇 달 지나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자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생각할 때 요 버려져 있는 자동차 안에 배터리는 새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드라이버를 들고 왔대요. 드라이버를 들고 와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배터리는 뭐죠? 새뺑이어서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 자동차에다가 어떻게 갖다 붙여놓고 하룻밤 아주 유쾌하게 잠을 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자기를 특수절도라고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대요. 이거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뭔 그저슨 법이 다 있네가지고 재판했는데 재판의 과정에서 판사가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지금 석방돼서 집에 있는 상태지만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이거요, 특수절도 맞아요. 왜 맞냐 보세요. 지금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포기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등록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어지려면 뭘 해야 되는 것처럼요?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 것처럼. 따라서 자동차를 갖다 버렸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아직 뭐 되지 않은 상태예요? 소멸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무주물이 아니라 뭐죠?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왔으니까 뭐예요? 절도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뭘 들고 갔어요? 드라이버를 들고 왔죠? 흉기를 휴대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절도예요? 특수 절도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등기를 뭐 해야지만요? 말소해야지만 물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감 잡으셨죠, 그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혼동이 나오죠. 혼동이 좀 중요한데, 이제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좀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그지같이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놨고, 왜 그랬냐면, 혼동은 시험 문제 잘 나와서 해놓은 건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자고. 규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개념이 뭐냐면 동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물건에 두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이렇게 두개 이상 권리가 존재할 때 이때는 당연한 얘기인데 두개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혼동이 뭐라고요?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뭐라고요? 혼동이다. 예를 들면 쉽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차라리 이거 사라 라고 하길래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받아가지고 뭐까지 취득했냐면 소유권까지 취득했어요. 그러면 두개다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쓸모없는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혼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입자죠, 그죠? 근데 집주인이 사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서 뭘 취득했냐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쓸모없는 임차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혼동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외가 있겠죠. 불필요하면 소멸이 될 텐데, 역으로 말하면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러면 필요하단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또 하나 가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전세권에 병합으로 뭘 설정해 놨냐면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뭘 취득했냐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따라서 이때 전세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소멸될 권리가 뭐라고요?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을 때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아니라 전세권이 갑앞에 설정이 되고요. 후순위로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지우고 하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권자가 1순위니까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얼마냐면 1억이고 을 앞에 저당권 얼마 설정되냐면 3억 설정돼 있고, 요 건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라고 한다면 경매가 되면 갑이 1억 받고 을은 얼마밖에 못 받아요? 2억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돼 버린다면 이제 1순위가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어 가지고 경매대금 을이 3억을 다 가져가죠. 갑은 오히려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더 불리해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지만 전세권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전세권은 혼돈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차권자가요, 주택인데 이 사람이 인도 받았고요, 주민등록했고요, 또 확정일자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임차권은 순모가 없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갑 앞으로 임차권이 설정된 후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는 거죠?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되시죠?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X에. 혼동에 대한 예 때문에 이 사람은 똑같은 물건에 소유권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전세권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중복해서 무엇을 갖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세권을 갖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 마찬가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혼동에 대한 예 때문에 임차권과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중복해서 갖게 되는 경우가 뭐할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세 번째, 점유권과 광어권은 혼동되지 않는다. 점유권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고, 안경을 돈 주고 샀으니까 무엇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점유권과 소유권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강호권도 뭐 되지 않아요?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기 싫으면 읽지 말자고요. 그죠? 요것만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건 사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연습은 해야 돼요.
그다음 407페이지 오시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또 몰수당하면 물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된다. 끝이죠. 자 이제 411페이지로 옵니다. 411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이제 뭘 할 거죠? 점유권을 할 거예요. 그죠? 어려운 거 다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1번 점유제도 의의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주의하실 것은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유인, 본권, 소유권과 뭐죠? 구별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2번 해가지고 점유제도 사회적 작용해가지고 목적해서 결론 보시면 평화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동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훔쳤더라도 뺏었더라도 뭐는 있다고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훔친 놈한테 왜 쓸데없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냐. 강도짓을 한 놈한테 왜 쓸데없이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냐.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판례나 다수설은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다시 말하면 그놈이 이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절취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훔쳤은 얘기죠?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소유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없다. 훔쳤기 때문에 을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떼같이 을에게 달려붙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왜요? 얘한테 뭐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아무나 얘한테 이 카메라를 뭐 하면 돼요? 뺏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병이 뺏어갔어요. 그럼 또 병한테 어떻게 해요? 개떼같이 뭐 하겠어요? 달려들겠죠. 그죠? 또 누가 정이 뺏었으면 또 어떻게 정한테 뭐죠? 개떼같이 뭐죠?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 시덥자리야 시덥지 않은 이 카메라 한 대 때문에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점유권은 얘가 이뻐서 인정해 주는 권리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이게 뭐죠? 평화설이고요. 이게 보면 그 뭘 생각하면 쉬우냐면 야구장을 생각해 보세요. 야구장에 파울볼이 날아가야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잡으면 자기 거니까. 근데 그 야구장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도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이것이 만약에 야구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면은 진짜 밤거리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오늘 뉴스 뭡니까? 그 보셨어요? 미국에서 이쁜 여자분한테 걸어가라고 시켰더니 뉴욕에서 그죠? 뭐 몇 킬로 걸어가는 동안에 103번이나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거리인데 이쁜 분한테 아니 이제 뭐 이쁜 분한테 여자분한테 한번 걸어가 봐라.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 양반이 걸어가는 동안 몇 번이래요? 103번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뉴욕에서.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한번 해봤대요. 한국에서 그 탤런트 이쁜 분이겠죠. 그죠? 그분한테 한국 강남 가로수길에서 한번 가봐라라고 시켜봤더니 우리나라는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고 두 사람이 이쁘다고 찝쩍거렸대요. 찝쩍거렸는데 한 명은 흑인이었고 한 명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입드다는 이유로 찝쩍거리지도 않고 성추행도 성희롱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미국 같은 뉴욕 같은 데는 진짜 뭐죠? 밤에
밤에 길거리 가면 안 되겠어. 그 저같이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그죠? 이뻐도 걱정이겠어요. 이뻐도. 아무튼 점유제도 그죠? 그다음 2번 점유제도 아니 3번 점유권에 의해서 1번 점유권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이다. 넘겨보시면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본권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항상 구별하셔야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제가 그 아파트에 왜 살고 있냐면 전세권자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낼때 우리가 보통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내는데도 우리 수험생들은 자꾸 뭘 떠올리냐면 소유권을 떠올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떠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해가지고 점유의 개념에서 1번 뭘 하면 됩니까? 사실상 지배라면 된다. 상식적인 내용이 나 있고 2번 점유 설정 의사는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사실상 지배 외에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요 문제인데. 만약에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갖는다라고 해버리면요. 의사 무능력자는 점유권이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이빠이 처먹었습니다. 아주 완전히 뭐죠? 만취된 상태에서 길거리에 뭐죠?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 저는 뭐가 없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의 주관적 의사까지 요구된다면 저는 뭐가 없는 상태예요? 점유권이 없는 상태니까 또다시 저에게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따만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민법선생 나가 D자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걸 제 뒷주머니에다 몰래 찔러놨어요. 그러면 제 뒷주머니니까 명백히 저는 이 쪽지를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쪽지가 제 뒷주머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 쪽지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는 없어요? 점유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지만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소지하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 정도는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지 의사라고 하고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죠?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사실상에 뭐가요?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 사실상의 주관적인 뭐죠? 점유 설정 의사는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죠? 점유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통솔의 입장입니다.